딱 첫마디가 그래. 나와 같다. 너무 힘들게 사셨고, 배신도 크게 당하셨고, 진짜 엄마가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다 소리가 나오고요. 엄마 그냥 뒤통수 맞았지? 근데 그거에서 아직까지 엄마가 100% 헤어나지 못했어. 그 충격에 맞아. 너무 힘들어. 솔직히 지금도 너무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고,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,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? 어떻게 차라리 걸리질 말지? 자꾸 이런 감정이 들어. 그쵸.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난 살았을 건데, 그쵸. 그냥 바보같이 등신, 네가 나를 등신으로 봐도 난 모르고 그냥 애들 위해서 살았을 건데, 그냥 그게 너무 괘씸해. 근데 엄마가 그게 이제는 마음의 병으로 아예 이렇게 딱 안착이 됐어. 그냥 내 일부가 되듯이. 엄마 약 드셔? 약을 먹긴 해요. 너무 불안해서? 그뭐 혈압약인데 그냥 수면제. 수면제랑 같이? 아, 잠잘못 주무시는구나. 엄마 잠이 때안 와서. 순간에 약 알들이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, 엄마가 그냥 그거야. 마음의 병이 너무 골이 깊어져서 지금 내가 그거를 스스로 빨리 극복을 더 못하고 너무 매여서 산 것도 있고. 엄마 일하셔? 이제 최근에 이제 일 시작하셨어? 해야지 하면서 무슨 일 지금 그냥 하셔요? 식당 일 식당? 나가기 그것도 너무 힘들지. 시작했어요. 힘들죠. 버거워. 왜 엄마가 솔직히 그러고 살진 않았거든. 그것도 너무 버거운데. 모르겠어. 엄마를 느끼면 그냥 거기에 아직 매여 있고 힘든. 근데 좀 되시지 않았나? 좀된것 같은데 느낌이. 많이 됐어요. 지금 한 8년째. 8년 됐는데도 아직 이러면 좀 많이 엄마가 힘들었겠다. 시간이 그냥 엊그저께처럼 약이다라고. 그냥 쏙 흘렀는데 8년이라는 게 저도 아직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이일 다니면서 뭐좀 다시 그거는 그거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지, 잘.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좀안잘안 팔려가지고 엄마네, 지금 집이? 엄마 그거 집 있잖아요. 조금 걸릴 거야. 걸린다면은 올해가 넘어갈까요? 하반기 끝에. 하반기? 이게 해 바뀔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조금 조짐이 있으실 걸로 보이거든요. 아니면은 단가를 내려도 매매가를 내려도 요새 그 나와 있는 집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많아요. 부동산 시장 자체가. 그래서 매매가 성사가 잘안 되는 것처럼 형성이 돼 있대. 되지. 대출 뭐 이런 것도 그렇고. 그쵸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엄마 운기는 문서 변동이 있어야 돼.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은 더딘 것뿐이다. 그래서 엄마가 하루아침에 빨리 팔아야 되는 문제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같아. 하고, 근데 이제 내가 뭐가 씌었는지 진짜 뭐한 8년 전에 서울에서 목동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제 이혼하면서 인천으로 가서 거기서도 그걸 사서 저기 사서 갔는데 뭐 하여튼 인간 문제가 많았어요.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막 겪어보지도 않았던 막막그런 것들을.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치듯이 여기 부천에 왔는데. 이 희한하게 왜나 저는 지하를 반지하를 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반지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얻어왔는데 물난리가 났어요.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막 부천이 웬만한 물난리 나진 않거든요. 근데 요번에 그랬구나. 저번에.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는 전세 사기 당한 할머니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래도 물난리 났어도 정부에서 지원 좀 받고 그래도 전세 사기 당해서 다 나감할 텐데 거기는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나갔어요. 나간데 거기서 근데 나는 이게 그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맞아, 맞아. 엄마 집이니까. 그때는 또 어떻게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나는 그때는 왜 이해가 안 전부 생각을 돼. 안 하셨어? 그쵸 그 뭐야
우리 엄마가 그냥 그때 솔직히 온기보다는 엄마가 그냥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에 너무 이게 그게 강했어.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뿐인 것 같거든요. 내가 이따가 가시기 전에 부정 풀이하는 것좀몇 가지 힘들지 않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그 집에 가서 조금 해놓으세요. 그러면 좀그 기운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여기 괜찮네 이렇게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엄마 스스로도 너무 온기에 갇혀 계셔. 근데 그 터도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더 우울해. 그럼 남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는 안 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사주가 어쨌든 오래 나가는 삼재예요. 오래 나가는 삼재에 조금 조심히 가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. 그거 때문에라도 엄마가 건강으로 좀 살짝 치는 것도 있지만 일을 안 해야 되는데 해서 뭐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한 3개월, 4개월만 엄마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 그거를 시기를 잘 극복하시면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엄마가 좀 몸이 개운해지실 거예요. 지금 머리도 무겁고 잠에서 안깬것 같이 계속 막 여기가 가려져 있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움직이니까 자꾸 다치고 아프고 이런 데로 더 오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엄마가 나가는 삼재에 어쨌든 아니 나가는 삼재가 삼재 들어왔을 때 아마 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좀 그때 시절에서는 좀안 좋았던 것 같고 또 엄마는 이상하게 운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애군 뭐 이런 운기도 타지만 엄마의 그 인간의 감정도 너무 많이 그때 포함이 됐던 것 근데 같아. 희한하게도 2, 3년 전부터 내그 친오빠 언니들이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그전에는 아무 뭐 싸우거나 그런 일도 없었는데 공격해? 갑자기 막 내가 이렇게 이제 이혼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저는 막 징징거리면 전화하고 뭐나 이렇다 저렇다 안 하거든요. 안 했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뭐 하지 마라. 내가 도와달라고 하진 하려고 생각한다고 생 그쪽에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올케 언니가 전화해서 뭐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저는 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. 왜냐면 봐봐. 엄마가 이혼을 했어. 근데 그걸 극복하고 잘 살았어.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남들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처럼 엄마가 내가 얘기를 안 했어도 식구들은 그렇게 볼수 있단 말이야. 내가 어떻게 딱하게. 사는지 모르는데. 그냥 안쓰러운 마음에.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조카들이잖아. 엄마 자손들이 뭐 전화를 했는데 혹은 뭐 우리 엄마가 좀 힘들었어요라든가 뭔가 이런 소리를 했었을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그냥 뭐 억울할 순 있어. 근데 엄마 삼재가 요번에 좋진 않아요. 엄마가 57세에 나가는 삼재잖아요. 56, 55, 55세, 54세 후반부터 구설수가 끼는 그 해거든요. 그래서 구설수 이미 다 겪어왔잖아. 그래서 힘들게 다 오셨잖아. 그리고 그런 연락 안 해도 되는 연락도 식구들한테 와서 받았잖아. 그것도 다 구설수야. 요번 삼재 끝나면 다 어느 정도 해결되실 보고 싶은 거예요. 게 뭐냐면 아빠가 진짜 참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아들만 데리고 가서 저기를 하고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 그러니까 안 나를 안 따라오겠다 그래갖고 딸 둘만 이제 나는 갑자기 그 말도 안돼 진짜 갑자기 예 생이별하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둘째는 그냥 아빠랑 있고 둘 데리고 내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딸들도 자기가 돈 벌고 저기 다니니까 괜찮은데 얘네 아빠가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생임을 됐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딸들하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짜 그런지 아니 그 아, 얘 마음이? 이혼할 때 그걸 썼거든요. 그 뭐라 그래야 돼? 공증서. 거기에 뭐저뭐 재산 분할이 뭐 그런 건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는 오직 딸들 결혼할 때 아빠가 좀그 도움을 준가? 뭐 1억씩 이렇게 줘라. 나는 그거 외에는
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공증을 썼는데 그때도 월 뭐 60만 원씩 용돈을 줘라. 그때도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갖고 간들간들 할 때라 저기 벌이가 나도 마땅찮으니까는 한 푼도 안 줬어요. 그렇게 어머니 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지. 그 법적으로 하셔야 돼요, 엄마. 법적으로 공증을 서가지고 만약에 법 진짜 거기에서 공증을 받아놓은 서류면 서류 있어. 법적으로 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거에 타당하지 않는 서류면 그 사람이 좀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있어. 공증도 뭐 지금 기간이 원체 지나가지고 아니야 저기... 그거 그게 유효 기간이 있어. 그치. 10년인가 있을걸? 한번 알아보세요. 근데 애들이 아직 그것 때문에 애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. 이게 너무 배반이니까 배신이고 내가 당한 배반도 배신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당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두려움도 아빠라는 있겠지. 아빠라는 어떤 그 테두리 울타리가 없는 아예 애들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. 저하고 똑같은 시련적인 그 남자를 안 만나요. 애들 둘 다. 그래서 그 지금 집 구할 때도 그래도 결혼을 안 하고 집 구하는 거 돈이라도 좀 달라고 얘기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애들이 연락을 안 하더라고.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. 수신 거절로 돼. 완전 작정을 했네요. 그냥 엄마한테 피해 보게끔. 그래서 저 뭐야 TV 그 작가님들이랑 아 재연 뭐 이런 거 작가님들이랑 내가 우리 막내한테 아빠 밥 먹자고 아들을 만나니까 그 아들하고 밥 먹을 때 이제 그 작가님들이 출두해가지고 안 만나주니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작가들을 안 만나겠다 그랬대요.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번 만나자 그랬고 갑자기 이제 불시에 밥 먹고 나오는데 PD들이 가서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막 쫓아가는데 도망갔어. 그게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. 그럼 끝? 네. 근데 나는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죠. 당연하죠. 네. 그 뭐 구슬려도 보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근데 도망가 버린. 그냥 여자 미친 거야.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이거 너무 어이없게 진짜 당했다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맞는 거고 엄마가 입양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네. 그래서 그 시어른들도 우리가 제사가 14번에다가 장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집안에 제사 지내로 들어간 것 같은데. 뭔 말인지 알아. 그냥 그거야. 이미 시부모님들도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굶어. 자기 맞아요. 새끼가 잘못해도 자기 새끼 편이야.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했겠지. 근데 어떤 날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여기 거기서 벗어난 게 참 이게 새로운 기회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맞아, 또 한편으로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이 지금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나는 친정에 누군가한테도 돌아가거나 누구한테 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아무한테도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. 맞아. 다들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막내도 안 하고. 무슨 말인지 알아요. 엄마 사주가 외로운 사주인 건 맞아요. 저도 결혼하고 어떻게 저도 그러니까. 엄마랑 왕래가 끊어졌어요. 한 번도 안 갔어. 그러니까 뭐, 난 어떨 때 오늘 또 여기 온 게 그래요. 좀 제가 우리 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?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? 왜 이렇게 정이 없지? 그렇지는 않는데. 우리 아버지도 조금 그 그냥 성향이 개인주의가 조금 있는 분들이야. 사실상. 그리고 언니도 조금 엄마도 그 약간 그런 면모가 있었기는 해. 내 가정이 생겼으니까 내 가정에만 충실해서 사셨던 거고. 근데 내가 상황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내 가족들을 뒤돌아본 건데 다들 각자 위치에서 잘 살고 서로 관심이 크게 없는 상태의 집안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지. 그게 뭐 특출나게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식구들 성향이 다 고래. 근데 엄마만 환경이 달라졌잖아.
선생님, 저는 그럼 저만 보면은 저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어떤 면에서? 엄마가 좀 그냥 조금은 이제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. 나도 억울한 면이 있고, 뭐,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 큰데. 벗어나고 그냥 내 나름대로 이제 인생이 어떻게 뭐 사람을 만나기는 싫은데 만나서 누군가를 뭐 만나서 산다 뭐 이런 거는 싫은데 외롭기는 외롭고 무섭긴 그쵸. 무섭고 감정 그런 교류는 상황이거든요. 해야죠. 엄마가 59 지나서 60딱 넘어가시면 그래도 이성운이 나오시는데 그 사이에 엄마 스스로가 이제 조금 극복을 해놓으셔야지.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기엔 엄마 마음에 삐짚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, 남자가. 그렇죠. 마음도 안 생겨. 그니까.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천천히 조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8년이면 진짜 많이 지난 거고 저도 벌써 12년 됐는데요. 헤어진 지. 근데 보면은 거기서 못 메어서 있으면 나만 손해더라고. 상대방은 아닌데 너무 잘 사는데.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.